이제 맥클린 줄 곳이 없어요. 4초 남았습니다. 허희령 맥클린 쪽으로 맥클린 백포드 이용해서 2득점. 시간에 쫓겼지만 허희령의 어시스트가 좋았습니다. 네. 오세근이 네, 백포드 맞죠? 백슛 들어가지 않습니다. 세 바퀴는 돌아 나옵니다. 네. 뒤쪽에 있는 오리온 송찬모 허희령에게 띄워줬습니다. 허희령이 걸밑에서 해결합니다. 26.4%입니다. 허희령 양키중의 파울. KGC가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. 자이트 두 개입니다. 이번에 허희령의 수비를 양키중이 해봤는데 네. 오늘 허희령 선수의 첫 번째 자이트. 주 득점원이 누구인가를 이제 잘 파악을 하면서 집중을 수비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. 자이트 2구까지 성공시키는 허희령입니다. 오늘 한호빈 12득점으로 역시 역할 잘해주고 있습니다. 허희령 3점 들어갑니다. 네. 허희령 오늘 첫 번째 석점 가야 될 것 같아요. 허희령이 풋백 점퍼 72-64 더러패스. KGC도 지금 팀 파울입니다. 네. 허희령입니다. 석점 올라갑니다. 7점 네. 허희령이 석점 해결하면서 두 점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고향 오리온. 네. 이렇게 KGC가 도망을 못 가면서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분위기를 오리온이 이제 가져갈 수가 있어요. 이게 바로 슈터죠. 네. 자 오픈 찬스에서 치열하게 해결합니다. 두 점차 이제 앞서가는 쪽은 고향 오리온입니다. 사이먼 성공 못했고요. 21초 남은 상황. 원샷으로 가야 될 텐데요. 에드워치 빼주고 허희령 쏩니다.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고향 오리온. 네,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어요. 그 출발은 허희령의 석점부터였습니다. 네.